자, 북해도시 양갈비 구이집인 후츠지아인데요. 후츠지아 같은 경우에는 무한리필 코스가 있어요. 90분 한정이고요. 1인당 38,000원에 램, 생등심, 탄더로인, 어깨살, 스키야키 나베,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연남동에 있는 히츠지아 갔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노미 호다이도 가능한데요. 드링크 무제한 코스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정말 좋죠. 해저예요. 히츠지아는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너무 좋고, 메뉴가 보면은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단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램 표도 있어요. 저온 숙성.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코소맨이라든가 마제소바라든가 북해도 명란젓구이, 햄스프타레, 스키야키나베, 그리고 육사시미, 양고기로 만든 차돌박이 스프볶음에다가 오차즈케도 가능해요. 후츠지아는 엄청 맛있어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디저트류 중에서는 크림 레몬소다, 요거 정말 맛있죠. 아이스 모나카 같은 거, 푸딩도 있고, 푸딩은 굉장히 작은데요. 맛있어요. 자, 연남동 히츠지아 같은 경우에는 서버분들이 다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여기는 직접 구워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달구어진 나베 전체에 양기름을 발라준 다음에 야채를 먼저 구워줘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올려서 야채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램초프는 미디엄, 램로스는 미디엄 레어로 먹는 게 맛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저는 타베 호다이하고 노미 호다이를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고기가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는 부위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부위죠? 이게 양갈비 부위고요.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어깨살, 이제 가운데 살치살, 그리고 이제 양등심. 저희가 부위는 양갈비는 직접 구워드리고요. 이제 네. 양갈비 구워드리기 전에 레몬 하나씩 넣어드리고요. 이쪽에 사기 그릇 봐주시면은 이제 마늘 양파 1대1로 해서 간 거랑 이제 양파도 준비되어 있고요. 감자소스 한 번씩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소금 역시 쿠민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 건 이제 양기름이고요. 이제 양고기 구워드리기 전에 철판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이랑 이제 풍미 한번 끌어올려드리려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히츠지아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짜 감동했었는데요. 연남동하고 같은 집이니까 더 가까운 곳으로 오면 되겠어요. 이 철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주문한 것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숯도 아주 좋은 거를 사용을 했어요. 양갈비가 엄청나게 근사하죠. 북해도의 양고기 요리가 유명한 이유는 북해도에는 그 양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숙회도에 가면 양고기는 반드시 드셔보셔야 되죠. 그리고 타베 호다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노미 호다이는 저는 안 가봤는데 노미 호다이까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양갈비가 굉장히 뭐랄까 신선해 보이고요. 엄청 두툼하고 사이즈도 커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양갈비 지금 잘 굽히고 있는데요. 서버분이 더운데도 열심히 구워주고 계세요. 지금 야채 올렸고요. 양갈비만 구워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구워서 먹으면 돼요. 아주 맛있겠죠? 자, 양고기 사심인데요. 이거는 양고기가 정말 신선하지 않으면 먹어보기가 힘들죠. 등심하고 살찌살 부위 중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양고기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먹어봐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바로 먹어볼게요. 양사시미 정말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참기름하고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사비만 살짝 발라서 먹으면 되겠어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양고기 정말 맛있고요. 네, 나머지 고기들은 알아서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요. 올려볼게요. 조명이 어두워서 그게 참 답답합니다. 양고기는 남녀 모두한테 좋은데 특히나 남자한테는 보양식이죠. 정력을 강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드시는 걸 권해요. 자, 노미호다이로 먼저 주문한 멜론 소다인데요. 오늘 크림, 아이스크림이 없다라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우롱하이. 고로상이 항상 마시는 우롱차예요. 자, 양고기에도 살치살 부위가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지금 살치살 굽고 있어요. 소고기 살치살도 금방 색깔만 변하면 먹으면 되듯이 양고기 살치살도 그렇게 먹으려고요. 모든 고기는 레어가 맛있어요. 저는 고기는 피맛으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살치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고기가 신선하고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어린 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잡내나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위인 등심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계속 리필이 되니까요. 90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하. 노미호다이니까 빨리 다른 것도 마셔보려고 주문했어요. 요거는 진토닉이고요. 그리고 항상 맛있는 하이볼. 그리고 일본은 맥주가 정말 맛있죠. 생맥이에요. 자, 홋카이도에 가면은 그 맥주 공장이 있죠. 거기를 가는 게 거의 뭐 성지순례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서 저는 생맥주를 마셔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히츠지아 같은 경우에는 생맥도 굉장히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양고기로 만든 치즈 함박스 스테이크인데요. 지금 윗면은 토치로 굽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노미호다이로 저는 술을 벌써 40달 넘어서 기분이 좀 달달하네요. 이거 마지막이고 얘는 리필이 안 돼요. 자, 지금 치즈를 올릴 거예요. 치즈를 녹여서 내주실래요? 옛날도 히치지아는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나? 치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는 정말 관능적이죠. 자, 치즈 한박 스테이크 전 토치로 구웠고요. 밑에는 숯불이 있는데요. 먹어볼게요. 치즈를 이렇게 녹여서 위에 뿌려주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껴지죠. 게다가 이게 아주 맛있어요. 자, 노미호다이 저는 레몬사와 한 잔 더 주문했어요. 레몬사와도 상큼해서 상당히 맛있죠. 북계도시 양고기 바로 구이집인 히츠지아인데요. 저는 연남동에 있는 히츠지아를 다녀왔었는데 네? 지금 용산 쪽에 오픈을 하셨어요. 보면 내부가 굉장히 일본풍으로 잘 꾸며져 있고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내부는 굉장히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카페 후다이와 노미 후다이 가능해서 먹으려고요.